할렐루야. 2월 11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번 주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의 뜻을 떼게 되었습니다. 선물, 사람이 생각하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다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먹고 마시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때에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만물을 파괴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가뭄이 들고 굶주림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절대 오염을 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을 오염시키면 나는 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후손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손자가, 후손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오염을 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잔치 베푸는 것, 진수성찬,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놀러 다니고 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게 되면 반드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주셨습니다. 체육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피를 흘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불의의 침략을 해버렸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살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서 마시고 먹기 위해서 침략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다, 더 이상 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하겠습니까? 홧김에 전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침략해서 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민족을 종으로 부리고 우리는 편안히 낙을 누리기 위해서 애굽에 가고 있는 요셉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하신 후손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게 만들고 자기들은 그저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기 위해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바로의 사람들은 낙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낙을 누리고자 했지만 낙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선민 여러분, 낙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혼류 반악을 누려야 합니다. 먹고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마실 수도 없습니다. 많은 음식이 생겼을 때 그 음식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냉장고에 가득 차더라도 다 못 먹고 3분의 2는 버리게 됩니다. 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버립니다. 음식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질이 그렇습니다. 물질. 내가 먹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물질 얻는 것이 많습니까? 버리는 것이 많습니까? 돈을 귀하게 쓰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헛되게 쓰는 것이 많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손은 손, 발은 발, 눈은 눈.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넘치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넘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넘치면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 11조를 떼버리셨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라고. 100%로 살지 말고 90%로 살아라고. 90%로 살면 넘치게 될 것이다. 네 잔이 넘치게 된다. 100%로 살면 넘칠 것 같지만 넘치지 않고 90%로 살면 10을 떼고 90%로 살면 넘칠 것 같지만 그 잔이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고 딱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선물? 열의 아홉은 물질이랄 것입니다. 돈이랄 것입니다. 얼마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돈을 얼마를 받고 싶습니까? 현금 따발 얼마를 받아야 마음에 차겠습니까? 성에 차겠습니까? 그 물질이 왜 필요하십니까? 무엇하려고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물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생각이 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탈하게 되면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그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무엇에 쓰려고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생긴다. 왜 주시겠습니까? 그 물질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셨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좋은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은 사람을 볼 때마다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더 좋은 사람이라고
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 그러한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질도 못 받고 사람도 못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물질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눈알이 빠지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죄송하다고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걸 몰랐죠? 내가 쓴 물질,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내가 만난 사람들, 귀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놓치고 헤어지고 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또다시 희망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젠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는 선물, 하나님이 주는 선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을 또 문전박대하여 무시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서 천사들에게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물의 보따리가 부르시는 말씀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구나. 다른 선물을 바라고 있구나. 이미 받았던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부족하게 살아갈 때 그 잔이 꽉 차게 되고 또 넘치게 될진데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 축복 을 보다 더 깊이 알고 더 우리가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고 귀하고 감사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